남대문이나 동대문시장 같은 재래시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세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가운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곳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을 쇼핑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아시아경기대회 때 재래시장을 찾은 외국인이 5명의 1명꼴이었던 것에 비해 2배반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이들 시장도 이태원과 함께 외국인을 겨냥한 상권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달 외국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또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여전히 언어소통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다음이 교통, 음식점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교통 관광에 있어서 안내 표지판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관광객의 대부분이 주요 도로나 관광지, 상가 등의 외국어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이 서울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이용한 교통수단은 여전히 택시로 70.4%를 차지했으나 시내버스나 지하철도 각각 18.8%, 18.3%로 지난 아시아 경기대회 때 15% 선보다 이용률이 늘어나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시설과 서비스 개선이 꾸준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내년 서울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크다가 45.8%, 크다가 48.9%로 절대다수인 94.7%가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